너 지금 나에게 등신이라고 한 것이냐? 아 여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태워먹을 뻔했잖니요. 술법을 써서 통제할 수 있었다. 지금은 그걸 못 써서 당황한 것뿐이다. 아니 술법은 못 써도 뚜껑은 닫을 수 있잖아요. 정진각 천재라더니 당황하면 길도 못 찾고 뚜껑도 못 찾고 완전 바보 아니야. 욕은 하지 마라. 그럼 나도 화가 난다. 화를 낼 줄은 아시네. 항시 맹물같이 담담하던 분이. 맹물도 불 붙으면 끓고 추우면 언다. 항시 같은 건 아니지.